안녕하세요. 숙소입니다. 요사이 전화를 녹음을 했다 등 해서 녹취록을 이제 공개됐다든가 이런 뉴스를 자주 보는데, 전화가 왔을 때 그것을 녹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전화가 왔을 때 녹음을 하는, 그 대화할 때 녹음을 하는 것을 녹음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현재 이 어떤 분의 전화번호를 터치했습니다. 여기에서 전달을 할 때는 이걸 터치하죠. 그래서 이것을 터치를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와 같이 번호가 가는데, 여기에서 이 녹음 있죠? 녹음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. 그러면 제가 터치해 볼게요. 터치라면은 이와 같이 화면이 뜹니다. 여기에서 녹음 중지가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은 녹음이 시작됩니다. 그리고 통화가 끝나면 녹음 중지를 터치하면은 녹음이 끝나겠죠. 전화를 받을 때 녹음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. 지금 전화를 받고 녹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전화를 받았습니다. 이렇게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면서 녹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. 이렇게 녹음을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전화를 주고받을 때 녹음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전화로 서로 말을 주고받은 음성 통화를 녹음하면은 그 녹음한 파일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보겠습니다. 현재 이 최신 기록 여기에서 제일 아래쪽에 여기 있죠. 최신 기록.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. 최신 기록이 지금 터치된 상태입니다. 여기에서 요 위로 갑니다. 쫙점 3개 있죠. 1위로 갑니다. 이걸 터치하면은 여기에 녹음한 통화라고 있죠. 녹음한 통화. 여기에 그 음성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. 녹음한 통화 파일이. 그래서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. 이걸 터치하면은 제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 내장 메모리에 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콜의 여기서 여기서 오늘 날짜로 한 거거든요. 오늘 날짜 여기에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. 이걸 터치하면은 녹음한 내용이 플레이됩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이 찾아가면 됩니다. 내 파일로 가서 콜이란 이 파일, 콜이란 이 폴더로 들어가도 찾을 수 있습니다. 이상 전화 녹음을 하는 방법, 그리고 녹음 후에 그 녹음 파일을 찾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.